그럼 재생의 법칙입니다. 자, 40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색계에서 죽은 자는 더 높은 무색계에 태어나고 낮은 무색계는 태어나지 않는다. 또한 욕계에서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됐죠, 그죠? 그럼 색계에서 죽은 자는 원인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인 없이 태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악도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혹은 뭡니까?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도, 그죠? 정랑 귀신으로, 귀신하면 정랑신으로 태어나거나, 불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색계에서 죽은 자는 요즘 본상면을 체험해서 색계에 태어났다가 죽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죠? 이제 그래서 뭡니까? 악도에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존재는 죽어서 어디든 태어날 수 있다. 와, 굉장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신성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태어날 수 있어요. 응? 그죠? 네, 그런데 뭡니까? 예,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인간 세상은요, 어버이 중요성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극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극악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극성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 세계에 태어났을 때죠. 우리는 이제 선업을 지으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스님은 말은 그래 하는데 왜 스님을 안 지어줘?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원인을 가질 거라. 자, 원인 없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욕에 태어난다. 됐죠, 그죠? 예. 뭐, 우리 이때가 많이 한 겁니다. 자, 그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38쪽 도표에 범부와 유학을 나눠서 해놨고요. 자, 그러놓고 이 540쪽에 보면, 그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존재가 태어나는 경우를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뭡니까? 자, 범부가 태어나는 뭡니까? 방법 다섯 가지. 승자 있잖아요. 유아기 태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승자들, 유아무아기 태어나는 방법 두 가지는 540쪽입니다. 1. 무색계에 머무는 유전들은 해놨죠. 됐죠? 앞에 요거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무색계에 머무는 유전들 1 해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상 유전체에 에서 떠난 중생들, 됐죠, 그죠? 무상 유전체에서 죽은 중생들이 2번입니다. 그 2번 적어놨고요. 그 둘째 줄에 보면 그 뭐 문단을 분리를 못했어요. 새끼에서 죽은 자는 됐죠? 거기다가 3을 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을 내놓으면은 요께에서 새 원인을 가진 마음으로 죽은 자들 4번 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두 원인을 가졌거나 원인 없는 마음으로 요께를 떠난 자들, 됐죠, 그죠? 그게 5번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우리 범부들이, 그죠? 우리 죽어서 태어난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무색계에서 죽은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무상유성천에서 죽은 경우. 세 번째는 뭡니까? 색계에서 죽은 경우. 네 번째는 뭡니까? 요게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죽은 경우.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 두 가지 원인을 가졌거나 원인 없이 죽은 경우. 이런 전부가 포함되죠. 계속 지금 이 뭡니까? 우리 3장, 4장에서 계속 몇 가지 원인을 가진다. 이걸 갖고 전부 따지고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상자본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6번은 뭡니까? 거기서 유학에 속하는 성스러운 제자들. 요걸 6번 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541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면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은 물론 돼 있죠. 그죠? 아라한의 도화가에 이른 자들. 요거 7번에 해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자, 모든 범부와 승자들을 다 포함한 유정들이 그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 알라마 길라잡이에서는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 도표는 어디 가만 있습니까? 538쪽에는 재생인계를 결정 범부되어 있죠? 539쪽에는 뭡니까? 재생인계를 결정 유학되어 있죠? 그죠? 요 일곱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요 쭈루루 읽어보면 뭡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뭡니까? 완전히 고급 과정입니다. 우리 아리담을 기나잡이 있는 도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건 우실라난다 스님이라고 저 뭐 우리 좀 미얀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인데요. 미얀마에서 현대에서 있잖아요. 아리담마의 대가고 이 큰 스님의 주특기 뭡니까? 도표의 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그런 거를 우리 저 그 뭡니까? 그 보디 스님이 그러한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태국에 미얀마 가서 이 스님이 도표를 또 개별적으로 또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했다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무작위 입수해서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다 이렇게 이제 좀 다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좀 집에 가셔가지고 있잖아요.
웰빙 커피 마시면서 도표를 꼭 메보십시오. 아르담마 길라잡이를 완전하게, 그죠? 완전히 보급과정으로 딱 체득하는 것은 도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아르담마 길라잡이 나오는 이 안에 들은 내용과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뭡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아르담마에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와, 이건 완전 불화지요. 그죠? 예, 불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강목스님의 경지가, 이게 뭡니까? 아르담마 길라잡이잖아요. 아르담마 인문. 아, 인문의 경지구나. 그럴 거 아니네. 예, 그럴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는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도표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못 보신다면 다음에 있잖아요. 시간 내셔가지고 있잖아요. 꼭 한번 분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런 말씀드리고, 이제 마음의 흐름,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와 같이 재생림기를 받은 자에게 재생림기 시기 소멸은 541쪽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 셋째 줄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자,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끊임없이 강의 흐름처럼 일어난다. 찾으시죠? 541쪽입니다. 541쪽에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여섯째 줄입니다. 밑에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끊임없이 강한 흐름처럼 일어난다. 이것은 삶의 구성성분이며 바왕가의 흐름이란다. 바왕가 섰다. 이건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 삶이란 뭐냐? 삶이란 아트만이 있잖아요. 아트만이 이렇게 가만히 불변하고 들어있는 것 아니다. 삶은 뭡니까? 존재지 속심이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바왕가의 흐름입니다. 됐죠? 바왕가의 흐름하고 아트만이 불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바왕가의 흐름을 우리는 좀 찰나를 넣어서 이해하면 뭡니까? 바왕가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 되죠? 이것이 내 삶이고요. 이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내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윤회입니다. 되죠? 예, 불교는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윤회를 정리합니다. 예, 그래서 한 생의 마지막에 죽음으로서 죽음을 마음이 되어 내란다. 그 다음에 재생인들과 다른 마음들이 수레 바퀴처럼 순서대로 회전하며 일어난다. 윤회한다. 자, 그래서 재생인기를 소멸한 직후부터 해서 그죠? 542쪽에 그 다 해놨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생에 한 생의 최초의 마음은 뭡니까? 예, 존재 집착하는 한 생의 최초의 자원할 과정은 존재 집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흐름을 자기 나라고 있잖아요. 내 끝나 나에 대한 뭘 얹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또 차례 차례면 서죠. 그죠? 막 이런 흘러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맨 마지막에 또 있잖아요. 다섯 가지 자원한 거죠. 띡띡띡띡 띡. 하나 따로 딱 결정된 뭡니까? 예? 괴물을, 여기다 멍 합시다. 멍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재생기를 쓰고 멍!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멍! 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멍!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척 그대입니다. 그죠? 예. 야옹! 하고 태어나겠죠? 그죠? 예. 와, 왜 좀 수준이 밖에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은 끝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542쪽입니다. 결론이 이 생에서처럼 다음 생에서도 재생인 결과와 바왕가와 인식과정과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다. 다시 재생인 결과 바왕가로 이 마음의 흐름이 회전한다. 변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아무스타 스님께서 이 윤회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 삶의 견고하지 못함을 깊이 숙고하고서 오래도록 좋은 원력을 가진 깨달은 분들은 불사의 경지를 체득하고 집착의 족쇄를 건절하여 고요함을 얻는다. 이걸 윤회를 벗어나서 그죠? 예, 깨달음 열반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좋은 원력을 가진 깨달은 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선우들이라 이 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죠? 우리 그죠? 그 인식 과정과 그죠? 삶의 그런 과정 이런 걸 잘 이해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 해탈 열반을 실현해서 뭡니까? 예, 그죠? 열반은 무슨 불사의 경계를 하려면요. 예, 죽지 않는 경계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그 궁극적 행복인 예, 열반을 실현하는데 그 본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